안녕하세요, 김정희입니다. 오늘은 P값의 함정이라는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P값의 함정, 그리고 또 어떻게 빠져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. P값이 중요하죠.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논문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예를 들어서, 이제 두 가지 분포가 있습니다. 평균이 이렇게 됩니다. 1.1과 한쪽은 0이고 표준편에서 1.5, 한쪽은 1.1이고 1.5인 표준편을 갖고 있어서 빨간색, 파란색은 통계적으로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. P값이면 t테스트를 해보면요. 그런데 만약에 이 숫자를 늘리게 되면 조금씩 줄어듭니다. 그리고 숫자를 혁혁하게 늘게 되면 훨씬 더 줄어들게 되죠. 그래서 P값은 아까 10이었죠, 처음에. 10에서 통계적 차이가 없지만, 디퍼런스가 달라지면, 점점점 한쪽이 빨간 것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, 이 차이의 디퍼런스의 표준 편차, 평균도 같이 이동하면서, 결국 P값이 작아지는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. 저는 우리들은 이 A군과 B군이 정말 다르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거든요. 근데 그 다를 뿐 아니라 그 차이가 1.58 정도 차이 나면서 P값은 0.03 정도 된다. 이러면 참 좋은 건데, 어떤 경우는 P값은 이제 1.1 정도 차이가 나면서 이 샘플 수가 많아지면 P값이 아주 작아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P값이 0.05 이하이다, 우리는 두 분이 유의한 차이가 있던 걸 보였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.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. 근데 그 진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차이 있는데, 그랬더니 차이가 1.1 정도 차이더라, 그거죠. 새로운 치료법을 했더니 출혈의 양이 1.1 정도 더 줄어들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, 1.1cc 정도라면 우리가 뭐피 한번 뽑을 때 검사하느라고 혈액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뽑으면 1.1cc 이상 뽑잖아요. 임상적으로 차이가 없는 그런 숫자죠. 그런 임상적으로 차이가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P값은 의미가 있더라도 차이가 없다, 이렇게 임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. 그래서 P값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95% 신뢰구간을 제시하자, 이런 말을 합니다. 95% 신뢰구간은, 그러면 0.3이니까 대충 봐서 0.5에서 1.7 정도 되거든요. 그러면 두 군은 P값은 0.003이었고, 통계적 차이가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정도의 디퍼런스냐면 0.5에서 1.7 정도의 차이더라. 그 차이의 정도는 1.1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더라. 에이, 그러면 뭐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거네 라는 중요한 정보를 줄수 있다는 거죠. 90% 신뢰구간을 제시하면 사실은 P값은 역으로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. 좀 복잡하긴 하지만, 동시에 그렇지만 P값만 갖고는 이 디퍼런스를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면서 연구자도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P값을 과 플러스 90% 신뢰구간을 주자라는 주장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. t테스트뿐만 아니에요. 카이제곱 테스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200명씩 두 군을 나눠가지고 우리는 실험을 했습니다. 약10% 정도 완치율을 보였는데요. 새로운 약제를 하니까 약20% 정도 완치율을 보여서 40명이 나왔습니다. 20대 40, 10%대 20%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차이가 있는 걸까요? 해봤더니 0.01, p값이 0.01입니다. 예,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. 예,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100명, 100명으로 나눠보겠습니다. 100명, 100명. 그러면 이거는 10, 20이 되겠죠. 같은 비율이 되겠죠. 그러면 0.05 아슬아슬한 거죠. 예이트의 카이제곱을 하게 되면 통계적 의미가 없다고 나옵니다. 더 낮춰서 50, 50을 하게 되고, 50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 P값은 차이가 없게 나버립니다. 새로운 약이 기존 약에 비해서 약두배 정도 더잘 낫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이가 없는 거죠. 똑같은 방향입니다. 그래서 이 숫자가 많아지면 똑같은 숫자라도 오즈비의 90분의 실력은 줄어들면서 통계 차이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카이제곱 경중에도 오즈비와 90분의 실뢰구간, 또는 뭐 RR과 실뢰구간, 또는 RD, 리스크 디퍼런스의 실뢰구간을 제시함으로써 단지 P값이 줄수 없는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.